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소통을 위해 2015 영등포구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19일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는 8개 장애인단체 선수단과 보호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풍선탑 만들기, 판 뒤집기 등 6개 종목 경기를 치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과 더욱 소통하며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림일동 마을 만들기 사업단이 조롱박과 수세미로 하나 되는 화합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제5회 대림일동 하늘타리 조롱박 수세미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9일 대림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마당 잔치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 가수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등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체험 행사로 가운 써주기, 조롱박 공예 체험, 수세미 효소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마련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추석을 맞아 다문화 주민을 위한 KBS 추석 특집 지구촌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1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자 20팀이 평소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인순이와 주현미 등 초대 가수들도 출연해 명절을 앞둔 흥겨운 분위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영등포구 육상연합회가 제20회 구민의 날을 기념해 사랑 나눔 달리기 및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일 안양천 신정교 아래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구민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 챙기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달리기 및 걷기 대회로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7km 달리기와 4km 걷기 두 가지 종목으로 안양천 수변 둘레길에서 레이스가 펼쳐졌으며 참가비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